안녕하세요. 4.1 눈 모양의 급소 세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의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흑을 살려보세요. 그럼 흑은 1번에 뜨면 되겠죠? 지금 문제도 흑이 1번에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에 한 집을 내고요. 백이 2번에 뜨면 흑은 3에 떠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흑이 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한 집을 내면 이 모양은 살아갑니다. 백이 2번에 먹여치더라도 흑은 3에 떠서 한 집, 두 집, 세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도 한 집과 한 집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흑은 이곳에 1번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을 두셔야 돼요. 1번에 두면 백이 2번에 두더라도 흑이 3에 떠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1번에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백이 2번에 뜨는 수가 있어요. 2번에 뜨면 흑은 3으로 뜰 수가 없죠. 3으로 뜨면 백이 4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흑은 죽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은 흑이 이곳에 두면 집이 되겠죠? 네, 이곳에 두면 됩니다. 지금도 흑은 집을 내려면 1번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시면 돼요. 지금도 이곳이 흑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흑은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뜨고요. 백이 2번에 뜨더라도 흑이 3으로 뜨면, 네, 백이 4번에 뜨더라도 흑이 5번에 뜨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곳이겠죠.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만 집이 나면 이곳에 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흑은 1번으로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한 집이 확보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백한 점을 잡으면 되니까 1번으로 흑이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백두 점은 죽은 모양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은 1번으로 이곳만 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여기에 두세요. 자, 지금도 흑은 1번으로 이곳에 두면 되죠? 1번에 두면 백이 2번에 두더라도 흑이 3에 떠서 네,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흑은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점을 살려오면 되겠죠? 1번으로 살려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흑은 1번으로 이쪽에 두시면 되죠? 네, 이곳에 흑이 두면 네, 이곳이 집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1번으로 흑은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흑은 한 집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만 집이 되면 되니까 흑이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이 모양은. 흑이 1번으로 두는 것이 정답인데요. 1번에 두면 이 흑은 살아가는 모양인데 이곳에서 흑이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흑은 한 집이라도 더 만들려고 1번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백에게는 2번으로 이어만 준다라면 좋겠지만, 흑은 3으로 이어서 집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양에서 흑이 1번에 둔다라면, 백은 2번에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2번에 단수를 치게 되면 이 모양이 한격입니다. 흑이 3으로 잡더라도 백이 4로 뚫어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1번에 뒀을 때, 백 2에 먹여쳤을 때, 흑이 3으로 이백한 점을 잡아도 이 모양도 한격입니다. 이 모양도 백이 잡아서 네, 흑은 죽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모양은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1번으로 이곳에 두셔야 됩니다. 꼭 주의하세요. 이 모양은 이곳에 한 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만 한 집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 1번으로 여기에 흑이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돌두 점을 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흑한 점을 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렇게 뜨면 백이 두 점을 잡더라도 2번으로 예, 흑두 점을 잡았죠? 두 점을 백이로 잡아도 흑은 3으로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번에 있고요. 백이 2번으로 흑두 점을 잡으면 흑이 3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흑한 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1번으로 막으면 되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1번으로 두면요. 백이 2번에 뜹니다. 그럼 흑은 3으로 이렇게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됩니다. 1번에 뜨시고 102번에 뜨면 3으로 떠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혹은 1번을 막으면 되죠? 막으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곳에 1번을 떠서 이쪽은 흙이 집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이렇게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1번을 두셔야 되는데요. 1번에 뜨면 102번에 뜨고 흙은 3으로 뜨면 되겠습니다. 3으로 뜨면 살아가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뜨고 흙이요. 102번에 뜨면 흙은 3으로 한 집을 내고요. 104에 뜨더라도 흙은 5에 뜨면 됩니다. 106에 뜨면 흙은 7로 뜨면 되겠죠. 그럼 한 집, 두 집으로 흙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곳입니다. 1번, 102번, 흙이 3번으로 떠서 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모양은 그냥 호구 치면 되겠죠?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곳에 집이 있으니 1번으로 이렇게 한 수를 뜨고요. 102번에 뜨면 흙이 3으로 떠서 이곳과 이곳에 집이 있어서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4, 1, 눈 모양의 급소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